동국대학교와의 한양대학교의 조우입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기훈입니다. 자, 양팀이 이번 시즌 1차전을 3월 21일에 마쳤습니다. 당시 홈팀인 한양대학교가 98대 92에 6점 차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양팀의 1승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국대학교가 승리한다면 4승 4패로 5할 승률을 가져갈 수 있고 한양대학교가 오늘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4패 연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팀 오늘 두 팀에게 있어 가장 1승이 중요한 오늘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양팀 경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98대 92였던 1차전에 이어서 오늘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 것인가인데요. 동국대학교에서는 변준영 선수의 빈자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도 같습니다만 최근 명지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변준영 선수의 빈자리를 나머지 선수들이 함께 채워주면서 좋은 경기를 갖췄다는 점 오늘 3연승을 가져간다면 동국대학교의 입장에서는 8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현재 3연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 함께 선발 라인업 살펴보시겠습니다. 동국대학교 홈팀입니다. 정호상, 주경식, 홍서경, 김영민, 최원지 선수의 이름이 올라오면서 1차전에 비해서 변준영 선수가 빠지고 홍성민 선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원재 선수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오늘 원정팀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윤성원, 김기범, 손홍준, 박인환, 백영식 선수의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1차전에 비교했을 때 박민석 선수 대신에 백영식 선수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오늘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 양팀의 2차전 경기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팀워크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정호상 선수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초반부터 공격권을 잡아가면서 홈팀의 홈경기에 이점을 좀 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왼편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김영민, 홍석영. 홍석영 직접 들어가 봅니다. 먼 거리 훅샷 들어갔습니다. 홍석영 선수의 오늘 첫 득점입니다. 홍석영 선수가 지난 경기 10득점을 해줬는데요. 오늘 첫 득점을 가져가면서 좋은 쾌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기범 석점 불발됐습니다. 리바운드를 바로 따냈습니다. 최원재 왼쪽 내줬습니다. 왼쪽 모서리에서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한양대학교의 빠른 농구가 역시 수비에 있어서도 강한 맨점을 보입니다. 홍석영 다시 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이번 찬스를 살릴 수 있을지 찍어내줬고 김기범 돈 페이크 이후에 골 및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김기범 선수가 지난 경기 40분 가까이 소화하면서 득점을 28점을 뽑아냈습니다. 오늘도 한번 그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김영민 내줬고요. 홍석영 바깥을 봅니다. 인사이드 다시 올라가 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경식. 자, 동국대학교가 두 번의 공격 찬스를 일단 무리에 그치게 했습니다. 손흥준. 자, 지금은 캐링 더 볼이 선언됐습니다. 일단 양팀 선수들이 오늘 날씨가 비도 좀 온 상태이고 기온이 다소 낮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에 열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팀 2대2 동점으로 이끌어가는 1쿼터. 동국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정호상 선수가 세트플레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잡자마자 최원재 석점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한양대학교가 다시 리드를 잡아갈 수 있을지. 박인환, 손홍준. 오른쪽 코너 스크린 받고 김기범 돌면서 쏩니다.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돌려트는 과정 라인 크로스. 공격권은 동국대학교입니다. 윤성원 선수와 정호상 선수가 볼 다투는 과정에 라인 크로스입니다. 박인환 인바운드 패스. 자, 백영식과 홍석영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빠르게 윤성원, 손흥준 다시 한 번 더듬고 올립니다. 먼거리 올립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빠른 트랜지션을 이어주고 있는 양 팀인데요. 잠시 리듬을 다시 한번 가져가 봅니다. 정우상이 바깥에 있고요. 자, 주영식에게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스피드 올려주는 손홍준. 바깥을 봤는데요. 엉거주춤한 자세. 윤성원 바깥 다시 봅니다. 박인환. 박인환 안쪽 들어와서 쏩니다. 깨끗하게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자, 한양대학교가 리드를 가져가면서 4-2가 되고 있습니다. 주경식. 주경식 선수가 현재 리바운드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호상. 정호상. 박인환 선수와의 매치업 과정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한양대학교가 4-2로 앞서는 상황. 인바드 패스 정우상. 짧은 패스 연결. 먼 거리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우상. 자, 리바운드를 일단 따내는 배경식입니다. 직접 김기범 날아올랐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 팀 다 성공률이 약간은 저조한 상황인데요. 정우상 브레이크 이후에 더블팀 가입니다. 왼편 김영준. 자, 오른편 완벽한 오픈 찬스. 홍석영 바깥 봤고요. 착착착 이어가는 패스. 인사이드 투입 패스입니다. 빙글 돌면서 쏘지 못했고. 샷클락 4초. 3초 직접 블록샷. 블록샷 이후에 한양대학교가 다시 육상농구를 펼칩니다. 파울로 끊는 김영민. 자, 일단은 김영민 선수가 파울로 끊으면서 한양대학교의 빠른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어줬습니다. 6분 29초. 한양대학교가 24초를 모두 소진하면서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어렵사리 쏘았던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 한양대학교 다시 리듬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박인환, 손홍준. 왼편 선택했는데요. 직접 올려봅니다. 뱅크샷 불발되었습니다. 다시 정호상이 잡았습니다. 외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김영진. 김영민 선수가 공을 내줬고요. 페인트 존에서 홍석영. 홍석영 훅샷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자, 주경식 따냈습니다. 김영민 직접 드라이브인. 블록샷 또 한 번 걸립니다. 빠르게 손홍준 이륙 준비 뜹니다. 손홍준 들어갔습니다. 손홍준의 오늘 첫 득점. 한양대학교가 넉 점 차로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일단 한양대학교의 빠른 움직임을 브레이크를 걸기 시도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두 점 이외에는 득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석영, 고군분투하고 있는 홍석영인데요. 샷클락 4초 직접 쏩니다만 짧았습니다. 최원재 석점 슛이 불발이 됐고 남은 시간 5분 8초. 한양대학교가 이번 시즌 동계훈련에서 리바운드에 이은 속공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빠른 육상농구를 어떻게 또 한번 보여줄지. 일단은 1쿼터 초반 움직임은 좋습니다. 윤성원 석점 불발됐습니다. 자, 윤성원 선수가 지난 경기, 지난 1차전에서 40분 모두를 소화했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광진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이광진 선수도 지난 경기 1차전에서 득점 11점을 해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록을 많이 해준 선수인데요. 주경식 들어갔습니다. 주경식 선수가 드라이브에 이은 득점을 해내주면서 6-4 두 점 차로 거리가 좁혀집니다. 한양대 인사이드 투입. 김기범이 왼편에 서 있는데요. 포스트업 공을 흘렸고요. 다시 이 공은 턴오버가 됐습니다. 더블팀 이후에 동국대학교 오른편을 봤습니다. 김영민. 자, 주경식에게 정호상. 하이포스트 왼편을 봤고요. 주경식 성큼성큼 들어갑니다만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두 샷을 얻어내면서 주경식이 두 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4분 6초. 동국대학교가 동점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주경식 선수는 현재 자유투 성공률이 65.52%입니다. 초구 들어갔습니다. 학생고를 졸업한 2학년 주경식 2구도 역시 들어갔습니다. 양팀 4분 6초 남은 시점 6대 6으로 동점을 달리고 있는 1쿼터입니다. 박인환, 정호상과의 매치업. 윤성은 빼줬고요. 착착 이어가면서 다시 박인환 잡았습니다. 박인환 왼편 택했습니다. 라인 받고 올립니다. 들어갑니다. 석점입니다. 석점을 성공하면서 오늘 첫 득점을 기록해냈습니다. 주경식, 김영민, 정호상. 엉거주춤한 자세에 어떻게든 메이드를 시켜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른 육상농구, 다시 한양대학교 좌중간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기범에게 흘러갑니다만 이 공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김기범 선수가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좀 위험한 장면이 됐습니다만 다행히 부상 없이 일어났습니다. 9대 6으로 석점 앞서고 있는 한양대학교. 최현재. 정우상 외곽에 서 있고요. 선수들 모두 인사이드에서 뭉쳐 있습니다. 정우상 빙글 돌면서 다시 공을 잡자마자 올립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광진. 김기범. 손홍준, 박인환, 백영식 공을 잡았습니다. 스크린 받고 박인환, 선택하는 선수는 손홍준입니다. 샷클락은 이제 5초입니다. 손홍준 블록샷 이후에 그러나 슛을 시도합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공을 잡았고요. 김영민 노록 전개에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주경식의 멋진 득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경식이 현재 6득점을 해주면서 동국대학교의 득점률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 점 차 한양대학교, 남은 시간 2분 10여 초. 손홍준, 페인트 존, 득점 올라갑니다. 득점! 손홍준 선수도 4득점을 해주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득점 18점을 해줬습니다. 정호상. 이제 2분 안쪽. 석점 차에서 이광진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양대학교 빠르게 백업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반칙이 이어졌고요. 박인환 선수와 주경식 선수가 신경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박인환 선수가 빠르게 돌파하는 과정에 주경식 선수가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만 선수들이 가열되면서 오늘 경기 잠시 1분 42초 남은 시점에 모든 선수들이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양 팀이 오늘 1승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동국대학교는 5할 승부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이 반드시 중요하고 8강 플레이오프 역시 중요한 시점에 오늘 홈경기를 맞이했고 한양대학교는 오늘 3연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경기 승리를 이겨야 합니다. 한양대학교가 이길 경우 양 팀은 동일한 승률로 어깨동무 순위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잠시 양 팀이 벤치에서 위치하게 됐고요. 자,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인환 선수가 빠르게 오른쪽 사이드라인 부근을 침투하는 과정. 주경식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 두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다소 가열되면서 양팀 간의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선수들이 이번 시즌부터는 학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점과 또 훈련 그리고 경기 모든 것을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마다
또 짧은 이 시즌이 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선수들이 한 경기 한 경기마다 그 승리에 대한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일단 양팀 가운데 어떻게 경기 결과가 이어질지는 잠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오늘 2차전 경기. 자, 오늘 동국대학교로서는 홈경기 변준영 선수가 빠진 빈자리를 나머지 선수들이 함께 채워주면서 현재까지 석점차 양팀 다 뭐 1쿼터이긴 합니다만 비등비등한 성적과 성황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동국대학교의 주경식 선수와 한양대학교의 박인환 선수가 충돌이 있었던 후에 잠시 양팀이 소강상태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양대학교가 역시 육상농구라는 타이틀답게 공을 잡자마자 빠르게 박인환 선수가 오른쪽으로 사이드라인을 옆에 두고 달려가는 상황이었고 박인환 선수가 그 분위기를 잠시 끊기 위해 반칙을 시도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다소 과열되면서 주경수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이었고요. 과열되면서 잠시 경기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양대학교 11점과 동국대학교 8점, 4점 차. 자, 이렇게 되면은 양 팀 다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더블 파울이 이어졌고요. 오늘 경기 파울 관리도 중요시 해야 되겠습니다. 1분 42초 남은 1쿼터 20초, 샷클락은 20초입니다. 잠시 장례를 정리한 가운데 양팀 현재 팀 반칙 3개의 상황에서 경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손홍주 선수의 인바운드 패스로 경기 이어갑니다. 김민환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낮게 깔아준 패스, 베이스라인까지 다시 리턴 패스 받자마자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김기범 선수의 석점이 림을 갈랐습니다. 홍석영, 스코어는 6점 차. 정호상, 지그재그, 그리고 페인트존. 한양대학교의 김인환 선수의 반칙입니다. 김인환 선수는 지난 경기 교체 투입돼서 득점 8점과 자유투 7개 가운데 6개를 성공시켰고요. 어시스트와 스틸을 각각 1개씩을 기록해줬습니다. 1분 13초, 6점 차. 한양대학교는 이제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정호상, 스크린 받고 탑에서 샷클락은 이제 5초입니다. 홍석영, 스피드 무브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정호상. 그리고 홍석영이 플레이. 손홍준 찔러주는 패스 좌측에서 직접 들어갑니다. 배경측의 석점이 또 한 번 입을 갈랐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석점이 세 번이 나왔습니다. 이제 1분 안쪽. 17대 10, 7점 차. 자, 동국대학교가 득점을 좀 가져가면서 1쿼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자,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양대학교가 파울이 팀 파울 5개가 됐기 때문에요. 자유투를 내주게 됐습니다. 27.5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유투 투샷을 상대 팀 반칙에 의해서 홍석영 선수가 이어가겠습니다. 홍석영 선수는 지난 경기 4개 가운데 2개의 자유투를 성공시켰는데요. 홍석영 초구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현재까지 5득점째 해주고 있는 홍석영.
이륙까지 안전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27초 남았는데요. 한양대학교가 시간을 많이 소진하고 1쿼터를 마무리할지 점차 공을 돌리면서 시간을 소진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김인환 왼편 봤고요. 외곽에서 다시 지그재그 또 한 번 좌측 코너 이번엔 길었습니다. 공을 잡자마자 빼냅니다. 최원자가 잡아뒀고요. 그리고 김동민 4초, 3초 홍석영 올립니다. 들어갑니다. 홍석영 선수가 득점을 마무리해주면서 4득점을 연속 득점해주고 1쿼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7대 14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 초반에는 슛 성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득점을 잘 가져가면서 양 팀이 석점 차로 1쿼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동국대학교가 현재 석점 차이기 때문에 오늘 홈경기 있어서는 일단은 뭐 아직 양팀 1쿼터인 점을 감안한다면 2쿼터에 좀 넘어가서는 어떻게 될지 판도가 좀 더 주목이 되겠고요. 한양대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1쿼터에서는 육상농구의 맛을 좀 시작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윤성원, 김기범 그리고 백영치 선수가 고루고루 석점을 뽑아내주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요. 그 석점이 결국에는 오늘 경기의 1쿼터를 뽑아내주는 점수가 됐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전체 팀 가운데 석점 슛이 경기당 평균 9개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주 무기인 육상농구와 또 석점 슛을 잘 성공시킨다면 오늘 경기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선수들 후배들을 보러 온 이 대학 출신 선수들이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선수들도 뭐 동료 선수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많이 좀 기대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이제 1쿼터를 잘 마무리했는데요. 한양대학교는 이번 시즌 모든 선수들을 이상영 감독이 주목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떻게 이 결과를 잘 마무리해줄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1쿼터에서는 최다 점수 차가 7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리바운드도 역시 양 팀이 비슷하게 동국대학교 7개와 한양대학교 9개였습니다. 양 팀이 이제 2쿼터를 맞이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2차전 경기 2쿼터 출발하겠습니다. 김윤환. 손홍준. 지역방어 서는데요. 페인트 존 드라이브 이후에 백영식 노록 패스 전개. 손홍준 본 페이크 이후에 김윤환 볼을 그리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짧게 연결하는 과정에 피스를 올립니다. 자, 일단은 뭐 동국대학교가 공격권을 가져오겠고요. 자, 동국대학교는 지금 이 약속된 플레이가 지시가 됐습니다. 정호상. 왼편을 봤는데요. 스크린 받고 직접 왼편 다시 한번 열어줬습니다. 라인 안쪽 발단과 뺐습니다. 샷클락은 이미 0초입니다. 노카운트 선언됐습니다. 24초를 모두 초과한 상황에서 슛을 쐈기 때문에 아쉽게 동국대학교의 득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호상 선수가 아직 득점을 오늘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득점을 2쿼터에는 기대해보겠습니다. 백영식 바깥을 봤습니다. 한양대학교 넓게 포진된 상태에서 김인환 왼편 받고요. 그리고 손흥준이 받았습니다. 샷클락 2초. 자, 탭으로 이어가는 과정 동국대학교 홍석영이 품에 쏙 공을 안았습니다. 김영민, 정호상, 홍석영 스크린 받고 왼편 돌아갑니다. 다시 홍석영, 득템 팝 들어가지 않았고요. 높이 떠 올라서 공을 잡아내는 김윤환입니다. 컷인 그리고 다시 백영식, 백영식 뱅크샷 들어갑니다. 2쿼터 첫 득점은 백영수 선수가 이뤄냈습니다. 오늘 석점과 2점을 번갈아가며 성공시키고 있는 백영식. 양팀 5점 차. 홍석영. 포스터 더블팀 바깥 땄고요. 공을 따냈습니다. 김윤환 이륙 준비 뜹니다. 득점을 가져갑니다. 김윤환.
김인환 선수가 오늘 첫 득점을 이 쿼터에 순조롭게 출발해냈습니다. 7점 차로 벌어지고 있는 양 팀인데요. 먼 거리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광기 선수가 잘 따냈는데요. 이번 득점 성공할까요?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청호사. 동국대학교가 공격을 시도하는 과정에 반칙이 지적됐고요. 자, 동국대학교의 작전 타임이 있겠습니다. 7분 42초가 남아 있고요. 자, 동국대학교가 1쿼터에 14점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7분 42초가 남은 현재 상황에서 아직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고 한양대학교는 그동안 넉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일단은 2쿼터에 백영식과 김인환 선수가 득점을 뽑아내면서 좋은 출발을 해주고 있고 동국대학교가 넉점을 그대로 헌납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분위기를 잠시 잡아보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1쿼터에서는 한양대학교의 김기범 선수와 동국대학교의 홍석영 선수가 각각 8점씩 가장 많은 득점을 했고요. 동국대학교에서는 주경식 선수 6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14점, 홍석영과 주경식을 제외하고는 선수들의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양대학교에서는 박인환 2점, 손홍준 넉점, 백영식 석점, 김기범 8점에 이르기까지 김연아 선수를 제외하고 선수들이 모두 다 득점을 해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의 홍석영과 주경식을 한양대학교가 마크한다면 오늘 득점에 이어지는 맥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질 수 있겠고요. 동국대학교로서는 두 선수의 이 쌍포 이외에 다른 루트로서도 도전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쿼터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윤환이 들어옵니다. 김윤환, 윤성원이 볼을 내줬습니다. 외곽에서 자, 스크린과 수비와 함께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반칙 지적됐습니다. 오른쪽 빼줬습니다. 김기범. 자, 이번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동국대학교 공규현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올라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투샷을 얻어냅니다. 자, 이동민 선수가 좀 빠르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공규현 선수가 지난 성균관대전에서 2차전까지 이어지는 연장 패배에 서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해줬고요. 이동민 선수 자유투 성공률이 이번 시즌 66.67%입니다. 초구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투입돼서 첫 득점을 자유투로 신고해주고 있는 이동민. 재물포고를 졸업한 2학년 이동민입니다. 들어갔습니다. 두 개를 모두 성공하면서 오늘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성원, 빠르게 선수들이 모두 다 밀무처럼 들어왔고요. 김기범, 김윤환에게. 자, 김윤환, 자, 백영식 잡자마자 올려줍니다. 빅앤롤 성공합니다. 백영식. 김윤환과 백영식의 투맨 게임. 공두현. 다시 내각과 외곽을 고루 가져가면서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4초. 샷클락 넘어가는데요. 자, 2000원 넣고 공격을 실패했습니다. 자, 반칙 지적됐습니다. 자, 선수 교체를 이어갑니다. 자, 동국대학교에서는 선수 교체를 일단 이어가는데요.
김현민 선수 대신에 자 정우상 선수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백영식 내줬습니다. 직접 올라갑니다. 플러터 깨끗합니다. 김윤환 선수의 장기가 2쿼터에 4득점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가 2쿼터 2득점만을 해결하고 있는 사이에 한양대학교 빠르게 도망가고 있고요. 공대현 빠른 움직임, 더블팀, 손흥준 손에 닿지 않습니다. 반대편, 샷클럭 6초, 5초, 홍석영 들어갑니다. 다시 본인이 잡았습니다. 훅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24초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백영식, 김기범 내줍니다. 동국대학교가 지금 지역방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쪽 끝에 코너 다시 이어갑니다. 그리고 김기범 들어가는 과정에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투샷을 얻어내고 있는 김기범 선수고요. 5분 36초가 남아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렇게 되면서 4개의 반칙이 지적됐고 팀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김기범 선수는 이번 시즌 55%를 웃도는 자유투 성공률 오늘 처음으로 시도하는데요. 초구 들어갔습니다. 김기범 선수가 1쿼터에만 8득점 그리고 2쿼터에 현재 10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경기 28득점을 하면서 두 점과 적점 모두 60% 이상을 성공시켰고요. 자, 양 팀이 이제 10점 차. 공두현 빠르게 빈공과 노립니다. 공두현 뜹니다. 성공합니다. 공두현이 날아올랐습니다. 오늘 첫 득점을 이렇게 성공시켜주고 있는 공두현입니다. 자, 공두현 선수가 오늘 좀 많은 활약을 해준다면 동국대학교의 이 점수차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왼편 코너입니다. 백영식 더블팀. 잡자마자 다시 김인환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두현이 공을 잡고 빠르게 2대2 상황에서 김인환 선수가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김인환 선수의 반칙. 자, 한양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양 팀 다 한 번씩의 타임아웃을 이어가는 상황. 1쿼터의 점수는 17-14로 한양대학교가 석점을 앞섰습니다만 현재 한양대학교는 9점을 뽑아내고 있고 동국대학교는 단 넉점을 뽑아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이번 시즌 속공을 상당히 많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동국대학교에서도 역시 이번 시즌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양팀 경기 있어서 일단은 2쿼터까지는 한양대학교가 조금 더 순조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는 2쿼터만을 제외하고 동국대학교가 승점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한양대학교가 과연 이 동국대학교에 맞서서 이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이 과연 이 순간 타임아웃을 이어가면서 한양대학교를 반대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일단 동국대학교는 남은 시간 4분 58초 가운데 팀 반칙 4개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농구의 많은 팬 여러분들이 오늘 동국대학교 경기장을 함께 찾아주셨고요. 비가 왔던 날씨임에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서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자, 아직은 2쿼터이기 때문에 양 팀의 승리의 분위기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작전 타임 이후에 선수들이 다시 이제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이동민 인바운드 패스 이어갑니다. 정호상 왼편 깊게 공기현 잡자마자 캐치샷! 석점을 확실하게 꽂아놓습니다. 공기현 선수가 오늘 2쿼터에 5득점째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박민상 2번 선수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손흥준, 김기범,
석점 응수하는데요. 석점 깨끗합니다. 김기범 선수의 석점이 또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정호상 오픈 찬스 직접 들어갑니다. 왼편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아쉽게 됐습니다. 이동민. 손홍준 왼편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직접 돌파 하지만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박민상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됐습니다. 4분 6초 8점 차 동국대학교 차곡차곡 점수를 쌓기 위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홍석영 공두현이 받아줬습니다. 공두현 빠르게 수비를 제치고 페인트존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로피스가 올라서 일단 윤성훈이 탭패스 그리고 빠르게 아웃넘버 김기범 오픈 찬스 오른편 완전 코너 그리고 석점 시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민상 다시 한번 파울. 자, 윤성원 선수의 반칙입니다. 한양대학교도 역시 이제 팀 반칙 4개가 됐습니다. 양팀 모두 다 반칙에 여유가 없는 상황. 남은 시간 2쿼터는 3분 30초입니다. 공두현, 홍석영, 정호상, 페인트존 쿠치아치도 짧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라인 받고 시도해봤습니다만 골다툼 과정 다시 한번 동국대학교입니다. 공격의 생명 연장을 이어가는데요. 선불 상황 빠르게 다시 한양대학교 돌파하고 있습니다. 박민상 여기서도 범실. 자, 선수들 간에는 터치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동국대학교에 골이 터넌됐습니다. 터치아웃. 자, 약속된 플레이를 지시하면서 정호상 선수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3분 남아있는 2쿼터 8점 차. 오늘 최다 점수 차가 1쿼터는 7점이었는데요. 먼 거리 석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박민상이 잡아내는 공 빠르게 김기범 올라갑니다. 득점을 성공합니다. 김기범. 오늘 김기범 선수의 득점이 상당히 빛을 많이 발하고 있는데요. 2쿼터에만 석점과 야투 모두 다 성공시켜주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가볍게 득점을 성공시켜줬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홍성민 선수가 오늘 투입이 돼 있습니다. 주장으로서 어려울 때 들어와서 확실히 해결을 보여주고 있고요. 8점 차 윤성원 손홍준 샷클락은 1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직접 돌파 손홍준이 날아올랐습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인앤아웃. 빠르게 트랜지션 이어가는 동국대학교 공두현 홍석영 포스트업 왼손 훅샷 본인이 리바운드를 해냈습니다. 공두현 10초 남아있는 샷클락 스크린 홍성민 그리고 직접 날아올랐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정호상의 득점입니다. 6점 차로 달아났고 있는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박민상 하이포스트에서 직접 해결해냈습니다. 박민상의 첫 득점 33-25. 자, 1분 10여 초가 남아있는 2쿼터 동국대학교로서는 이번 득점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샷클락 떨어집니다. 이제 5초 인사이드 홍석영 쭉 봐도 잡았을 공을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 이번 득점 시도하는 과정에 이동민 선수가 파울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김기범 선수의 반칙이고요. 자, 이제 한양대학교에서는 또 한 번 선수 교체를 이어가는데요. 백영시 선수를 투입하면서 윤성원 선수를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동국대학교 역시 선수 교체를 이어갑니다. 이광진 선수가 다시 투입되고 홍성민 선수가 벤치로 들어갑니다. 자유투 투샷을 얻어낸 이동민. 2쿼터에 자유투로 득점에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초구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중하게 2구를 시도하는 이동민 성공했습니다. 2구째는 모두 성공하고 있는 이동민입니다. 1번 안쪽 백영식 김일환. 자, 오른편과 왼편을 주시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수비진입니다. 손홍준 오로패스 김기범 더블팀 사이에서 석점을 깨끗하게 응수합니다. 김기범 오늘 석점 네 번째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10점 차. 30초 홍석영 직접 돌파 그리고 후샷 짧았습니다. 공을 빼내면서 백영식 선수가 오른편을 받고요. 김윤환 빠르게 왼편 완벽한 오픈 찬스 투샷은 두 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기범의 팁인 굿백이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김기범의 5 득점이 이어지고 있는 플레이입니다. 빠르게 착착 이어갑니다. 4초 오른쪽 코너 석점 깨끗하게 득점을 완벽시킵니다. 이광진. 이광진이 석점을 성공하면서 이렇게 되면 38대 29로 양팀 9점 차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쿼터와 2쿼터 양팀 선수들 간의 뜨거운 불꽃 경쟁으로 이어졌던 1쿼터인데요. 동국대학교가 한양대학교의 초반 공격을 다소 저지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한양대학교가 달아나는 데 성공을 했고 선수들 간의 1쿼터, 2쿼터 전반전에 다소 뜨거워졌던 과열된 양상을 잠시 후에 후반전에서는 조금은 정리를 잘 하고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양팀 가운데 한양대학교는 석점이 상당히 눈을 부시게 했던 전반전이었고요. 동국대학교는 오늘 경기 다소 아쉽게 일단은 1쿼터를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만 이 후반전에서 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8대 29, 9점 차로 한양대학교가 전반전을 앞선 채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양 팀이 일단은 뭐 2쿼터까지 잘 진행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말씀드렸듯이 2연승 중이기 때문에 또 오늘 경기를 가져가야만 8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이 남은 시간 동안 승리에 대한 집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고 한양대학교는 7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면서 이번 시즌을 8시즌 연속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경기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3연패를 끊고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양팀이 이제 전반전을 마무리했고 많은 응원과 또 관심 속에 후반전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소 이 선수들 간에 오늘 비가 온 점도 있고요. 코트가 조금 말라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상을 좀 조심했으면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선수들 간에 큰 문제 없이 경기를 잘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동계 훈련을 잘 마무리한 선수들 이 팀, 양 팀 모두 다 함께 훈련을 잘 마무리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3개월이라는 짧은 정규리그 시즌 가운데 오늘 양 팀 모두 다 8번째 경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선수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양대학교에서는 김기범 선수가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기범 선수가 지난 경기 38분 18초 40분 가까이 모두 뛰면서 28득점을 했었고 또 박상권 선수도 교체 투입되면서 모든 슛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윤환 선수가 2쿼터 투입되면서 4득점을 해결해줬었고요. 그만큼 한양대학교에서는 적재적소의 선수들이 잘 경기를 풀어주면서 오늘 김기범 선수의 활약을 중심으로 경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이 현재 전반전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현재 선수들이 공두현 선수가 2쿼터 투입되면서 2점과 석점을 잘 성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주장인 홍성민 선수가 이 쿼터에 들어오면서 선수들 분위기를 좀 바꿔주면서 경기를 잘 이어주고 있습니다. 29-38로 9점 차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야투 성공률을 보면요. 한양대학교는 50%, 동국대학교는 29%, 다소 성공하지 못한 점은 쿼터 초반에 슛 시도가 24초가 지날 때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점들이 좀 주요 원인을 뽑을 수 있겠고, 동국대학교에서는 홍성영 선수가 8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7득점으로 김기범 선수가 19득점으로 현재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이 이제 전반전 이후에 잠시 후에 이어지는 후반전을 어떤 카드로 들고 나올지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동국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이번 시즌 2차전 경기 전반전 경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전에서는 스코어가 38대 29로 9점 차를 리드한 채 한양대학교가 전반전을 마무리했고요. 양 팀 가운데 동국대학교는 야투 성공률이 29%, 한양대학교는 50%였습니다. 두 점은 동국대학교가 35%,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65%였고요. 석점은 동국대학교가 다소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두 개만을 성공하는 데 그쳤고요. 한양대학교 역시 15개 가운데 5개를 성공하면서 33%에 이르게 됐습니다. 리바운드는 20개와 17개로 동국대학교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요. 어시스트는 동국대학교가 5개, 한양대학교가 7개 이렇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스틸은 동국대학교가 1개,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3개를 가져갔습니다. 자, 양 팀 다 일단은 상당히 시끌벅적했던 전반전이었는데요. 이제 후반전에서는 두 팀 다 탈 없이 경기를 잘 치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김기범 선수가 현재 평균 11득점을 웃도는 오늘 득점 19점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2차전 경기 후반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공두현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2차전 2쿼터 투입되면서 상당히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정우상과 외곽에서 선수들을 상당히 고루고루 지휘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홍성혁 스크린 받고 정우상 직접 석점을 시도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공을 김기범 선수가 따냈습니다. 김윤환, 손홍준. 자, 빠르게 엔트리 패스 그리고 A패스를 시도합니다만 대경집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턴오버 양 팀 가운데 1차전에서는 8대 4의 턴오버로 한양대학교가 다소 많았습니다만 김윤환 빠르게 스피드 올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자신의 득점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자, 김윤환 선수가 3쿼터 들어와서 첫 득점을 해줬고요. 오늘 6득점째 읽어주고 있습니다. 공두현 바깥 봤고요. 먼 거리 정호상. 자, 이광진의 스크린. 최원재가 오른편에 있습니다. 공두현 샷클락 4초. 공두현 직접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먼 거리 직접 올라가서 받아줬습니다. 윤성원, 백영식, 손흥준, 자, 김윤환에게 샷클락 10초. 김기범 오른편을 받습니다. 윤성원 베이스라인 돌파 그리고 바깥 받고요. 김인환 열어뒀습니다. 샷클락 2초 쏩니다. 석점 성공합니다. 김인환의 석점포. 김인환 선수가 3쿼터 5득점째 개인 득점으로 일궈내고 있습니다. 43대 29. 아직 동국대학교는 득점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 손흥준 선수의 수비 과정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손흥준 선수는 파울이 두 개째가 됐고요. 43대 29. 정호상 선수가 공을 투입해 줍니다. 홍석영, 공두현. 자, 스크린 맞고 탑에서 직접 먼 거리 석점을 깨끗하고 정확합니다. 공두현 선수가 석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석점 두 번째 성공을 해주고 있고 U18, U19 국가대표로서의 면모를 대학 무대에서도 확실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편 오픈 찬스, 배경식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자, 이번에 파울이 시작되네요. 윤성원 선수가 리바운드 이후에 슛을 시도하는 과정에 볼을 따냈습니다. 초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자유투를 83.33%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윤성원인데요. 오늘 처음 시도하는 자유투는 말을 듣지 않았고 2구는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한양대학교가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12점 차. 두 자릿수 점수 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우상 스크린 받고 다시 빈 로브 올라갑니다. 엔드원을 만들어냅니다. 정우상 선수가 두 점 성공 이후에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석점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자, 조금 전에 김윤아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고요. 자, 정우상 선수가 이번 시즌 스틸 1위를 달리고 있고 자유투는 5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합니다. 석점 플레이 성공 정우상. 자, 팀의 큰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범. 자, 풀코트 프레스 압박 수비를 보여주는 동국대학교. 전면적인 압박 수비로 한양대학교의 빠른 공격을 저지해주고 있습니다. 김기범. 석점 불발. 다시 따내면서 공기현 선수가 스피드를 올려봅니다. 김기범과의 매치업. 지그재그 휘젓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호상에게 안전하게 패스 연결. 페인트전 부근에서 바깥을 봤고요. 정호상 직접 드라이브인 올려넣습니다. 들어갑니다. 정호상 선수의 연속 5득점이 빛을 발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한양대학교가 초반에 득점을 냉렬하게 뽑아냈습니다만 동국대학교의 정호상 선수가 현재 5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리를 좁혀놨고 공두현 선수의 석점도 상당히 빛을 발했습니다. 현재 7점 차. 자, 한양대학교에서는 현재 6득점을 뽑아내주고 있는데요. 김윤환 선수가 투입되자마자 2점과 석점을 내리뽑아주면서 개인 10득점을 뽑아주고 있고 지난 경기 8득점을 했던 김윤환 선수는 벌써 10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동국대학교는 말씀드렸듯이 정호선 선수가 2점을 만들어내면서 바스켓 카운트를 이끌어냈고 한 번에 자유투까지 완벽하게 성공시키면서 그리고 이번에 2득점 연속으로 만들어내면서 현재까지 5득점을 3쿼터에만 해주고 있고 오늘 경기 7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상 선수가 지난 경기 20득점을 해줬고 현재 전체 선수 가운데 스틸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 경기 7개를 해줬습니다. 오늘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오늘 경기를 관람하고 있고 자, 과연 이 모교의 후배들을 응원하고 있는 선배들에게도 선수들이 어떻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점수차는 7점 차 아직까지 양팀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자, 전면적인 압박 수비 변함없는 동국대학교 정호상 공두현 그리고 수비 이어집니다. 오른편 열려있는 공간에서 뱅크샷 적중하는 배경식입니다. 11득점째 배경식. 자, 정호상이 약속된 플레이를 지시해보고 있는데요. 자, 스윙 동작 그리고 이광진 탭 이후에 또 한 번 정호상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경 선수가 속구 치면서 공을 따냈고요. 손홍준 멀리 봤습니다. 김기범 베이스라인 직접 반대편 크로스코트 패스. 자, 이 공이 험블 상황 턴오버가 발생했고 동국대학교가 공을 따냈습니다. 정호상 밀어줍니다. 공두현 좌중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공이 김인환 선수가 터치를 했습니다만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찬스. 이제 6분 안쪽. 샷클락은 7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석영 휘젓고 빙글 돌면서 레이업 들어갑니다. 홍석영이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오늘 10득점째. 자, 한양대학교가 동국대학교의 냉추격을 쉽게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6대 39. 자, 한양대학교 돌파하는 과정 다시 바스켓 카운트. 김기범 선수가 침묵했던 공격력과 점수력을 또 한번 보여주면서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경기 1차전 28득점을 했고 이상현 감독은 김윤환 선수에게 무언가를 지시해줬습니다. 선수들이 이것을 경기력으로 잘 풀어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기범 들어갑니다. 오늘 완벽한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김기범인데요. 현재 22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상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공기현과 함께 오늘 외곽에서 팀 지휘를 전해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홍석영도 오늘 페인트존에서 포스트 플레이 상당히 거침없이 이끌어내주고 있습니다. 샷클락은 3초, 2초 시간이 없습니다. 스크린 홍석영, 정호상 1초 올립니다. 그러나 24초를 모두 소진한 상황. 오늘 동국대학교가 2점을 좀 해결을 해줘야만 점수차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분 안쪽 스코어는 10점 차. 김기범 폼페이크 이후에 속임 동작. 공격 리바운드 다시 윤성원이 따냈습니다. 공격의 생명 연장 한양대학교. 다시 포스트 착착착 이어가는 패스. 손홍준의 마무리는 석점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광진을 빼냈고 스틸 이후에 손홍준입니다. 손홍준이 살아나면서 오늘 6득점을 해주고 있고 한양대학교의 기세를 확실하게 드세게 해내줬습니다. 51점을 돌파하는 한양대학교. 홍석영 직접 툭툭 치면서 더블팀 반대편 살짝 쳐줬고요. 이번 슛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양대학교. 김인환 빠르게 왼편 내줬고요. 안쪽까지 손홍준 다시 한번 공을 잡습니다. 종횡무진 한양대학교 육상농구가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백영식 좌측 완벽한 코너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성원의 공격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 이후에 속공 그리고 리바운드 이후에 공격을 이어가는 한양대학교. 다시 이번 득점은 김기범 실패했고요. 아웃넘버 정호상 림 맞고 떨어지는 공 다시 따냈고 빠르게 트랜지션 김인환입니다. 이 과정에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최원재의 반칙. 최원재 선수의 반칙이 처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라는 선수로서 일단은 하프코트 라인에서 반칙으로 좀 분위기를 잘 끊어냈고요. 자, 3분 34초가 남았습니다. 자, 일단 뭐 타임아웃을 좀 가져가 보는 한양대학교인데 한양대학교가 2쿼터에 끝나는 종료시의 점수가 21점이었습니다. 점수를 38점으로 끝냈었는데요. 자, 일단은 뭐 한양대학교가 빨리 도망가는 사이 동국대학교도 점수를 10점을 뽑아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점수차가 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로서는 이 득점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양 팀이 작전 시간을 좀 가져가면서 어떻게 펼쳐줄지 남은 시간 3쿼터는 3분 34초 51대 39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팀반칙 2개 동국대학교는 현재 팀반칙 3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오늘 계속해서 리바운드를 많이 시도했고 성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전까지만 해도 리바운드가 좀 한양대학교 17개였습니다만 동국대학교에서 수비 리바운드를 좀 많이 해줬고 자, 과연 이 리바운드 싸움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한양대학교 손홍준 선수가 상당히 좀 활약을 많이 해줬고 지금 동국대학교에서는 공두현 선수 그리고 정호상이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홍석영 선수가 든든하게 골밑을 좀 책임은 지고는 있습니다만 워낙에 한양대학교가 그 틈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학년 최원재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반칙으로 끊어내면서 한양대학교의 인바운드 패스 작전 시간 이후에 이어지겠습니다. 김인환 김인환 직접 하이포스트 시도해봤습니다만 자, 왼편 홍석영 내줬고요. 빠르게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최원재 노력전개 정호상 그리고 공두현 오른쪽 코너 이동 최원재 안쪽 투입했고요. 더블팀 가립니다. 자, 바깥 봤습니다. 먼 거리 공두현 석점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윤성원. 자, 김인환과 손홍준. 김인환. 3분 안쪽의 1쿼터.
노록전계 손홍준 바깥을 받고 외곽 봅니다. 김기범, 김기범 직접 뱅크샷 짧았습니다. 다시 본인이 리바운드 14초 갱신대입니다. 홍서경이 밀착막하고 있는데요. 이 공을 재치있게 잡아냈습니다. 아웃넘버 흐르는 공 다시 공두현 잡았습니다. 좌우 살피면서 리듬을 살펴보고 있고요. 왼편 정호상 자, 차분하게 이 공격권을 놓치지 않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샷클라고 10초 안쪽 5초 공두현 바깥 봤습니다. 그리고 잡자마자 최원재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두현의 리바운드 또 한 번 살아났습니다. 홍성민 직접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떨어지는 과정 최원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득점을 윤성원 선수가 해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최원재 선수가 리바운드 과정에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잠시 넘어져 있었고 그 과정에 경기는 소통되면서 윤성원 선수가 두 점을 추가한 상황이 됐습니다. 양팀 벤치 감독들도 상당히 오늘 경기 중요한 점을 미리 말씀드렸듯이 한 시 한 틈도 놓칠 수 없는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3대 39. 자, 이제 연락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팀인데요. 정호상, 홍석영, 베이스라인 돌파, 그리고 블록샷 갈립니다. 자, 배경치기 일단 막아냈고요. 육상문구로 또 한 번 빛을 봅니다만 일단 이 공격을 최원재가 또 한 번 끊어냈습니다. 최원재 선수가 오늘 수비에 있어서 큰 활약을 좀 해주고 있고 이상현 감독도 빈틈을 이용해서 빠르게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손홍준 1분 30여 초 자 외곽에서 직접 돌파 손홍준 흘려냈고요. 바운드 패스 자 약간은 좀 충돌이 있었고요. 김기범 선수가 이번 공격 과정을 끊어냈습니다. 김기범 선수의 반칙이 있었고요. 첫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오픈 찬스 공을 좀 더듬습니다. 최원재 좌중간 본페이크 이후에 다시 정우상에게 외곽 다시 한번 돌립니다. 그리고 홍석영 성큼성큼 자 김윤환의 빠른 이 미스매치인데요. 일단 올려놓습니다. 홍성민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을 해결해냈습니다. 남은 시간 3쿼터 1분입니다. 53대 41 이제 1분 안쪽 접어듭니다. 한양대학교 자 손홍준 스피드무브 이후에 자신의 진가를 드러냅니다. 빠르게 동국대학교 공두현 다시 홍석영 포스트플레이 공두현 빠르게 원샷 패스 그리고 두 점입니다. 라인 밖으로 쐈는데요. 자 일단 험블 상황 공이 라인 밖으로 벗어나왔습니다. 자 선수들이 엉켜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공은 베이스라인 밖으로 나갔고요. 자, 공격권은 한양대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32.6초. 자,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공격 한 번씩 일단은 무리에 그쳤습니다만 남은 시간 한양대학교가 시간을 좀 가져가면서 공격을 이어가 봅니다. 자, 공두현 선수가 일단은 반칙으로 끝냈습니다. 개인 반칙 두 개째가 됐고요. 자, 동국대학교에서는 백승환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최원재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자, 백승환 선수는 동아고를 나왔고요. 현재 3학년입니다. 180cm의 가드입니다. 22초. 김윤환 공격 제한 시간은 10초입니다. 자, 시간을 좀 소진하면서 경기를 이끌어가 보는데요. 김인환 왼편 받고요. 배경식 손끝에 걸립니다만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마무리! 마무리는 윤성원입니다. 4초, 3초 그리고 파울로 끊어냅니다. 손홍준의 반칙. 개인 반칙 세 번째가 됐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일단은 양팀 다 파울 트러블인데요. 남은 시간은 3.5초 3쿼터의 종료 지점이 이제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원샷 플레이가 필요한 동국대학교
정우상 길게 하지만 한번 걸렸고요. 자 윤성원 잡아냅니다. 김기범 샤클락 떨어집니다. 직접 쏩니다만 노카운트. 스코어는 57대 41로 양팀의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3쿼터에 19점을 뽑아냈고요. 동국대학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2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일단은 뭐 3쿼터에 와서 일단은 10분만이 남아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양팀 다 3쿼터까지 맹활약을 해줬습니다만 남아있는 점수차 57대 41. 자 16점 차를 과연 한양대학교가 유지하면서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3쿼터는 57대 41로 한양대학교가 우위를 점한 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한양대학교가 매쿼터 점수 우위를 보이면서 승리를 위한 발걸음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현재 오늘 한양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간다면 양 팀 다 3승 4패로 현재 이어가고 있고 3승 5패로 같은 승률을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이 승률 순위표에서 동승률로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번 시즌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8강 플레이오프까지 물론 8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첫 목표이긴 합니다만 8강보다는 6강, 6강보다는 4강까지 가능한 한 높은 점수의 승률 그리고 순위를 가져가야 하는 양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양팀이 이제 4쿼터 승부에 4쿼터 10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들숨과 날숨이 빠르게 교차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팀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빠르게 농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동국대학교는 오늘 변준영 선수의 빈자리를 선수 모두가 함께 합심을 하면서 잘 채워주고 있는데 과연 4쿼터에 이 점수차를 극복을 해줄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16점 차, 양팀의 최다 득점 차 가운데 승부처 10분 4쿼터가 시작됩니다. 손홍준. 자, 공두현이 밀착 마크하고 있고요. 윤성원이 공을 잡고 엉거주춤하게 내줬습니다. 김기범, 다시 윤성원 픽앤롤 득점을 마무리합니다. 김기범과 윤성원의 게임. 투맨 게임이 됐습니다. 백승환 석점 불발. 자 빠르게 공을 잡자마자 스피드 올립니다. 손홍준 내줬고 김인환 배경식 돌파 이후에 바깥을 봅니다.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5초.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한양대 윤성원이 석점을 쏘아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탭 이후에 공을 따내는 홍석영입니다. 골밑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홍석영. 이동민, 백승환, 공두현. 자 이동민이 공을 잡고 있는데요. 자 김기범이 한번 스틸을 시도해봤습니다. 공두현 돌파. 왼편에서 직접 시도해봅니다. 들어갑니다. 석점을 성공하는 이광진입니다. 자 이광진이 오늘 석점만 두 개째인데요. 6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홍준. 자, 페인트존에서 가볍게 득점을 이어갑니다. 오늘 12득점째. 자, 외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공을 잡자마자 석점을 시도해봤습니다만 공격 리바운드 다시 들어갑니다. 이동민 선수의 마무리. 61대 46입니다. 자 15점 차 거리가 점차 좁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찔러주는 패스 여기서 신호가 맞지 않습니다. 자 김윤환의 패스가 윤성원에게 가까이 갔습니다만 윤성원 선수가 잡지는 못했습니다. 턴오버가 발생했습니다. 자 하지만 한양대학교 아직까지는 15점 차의 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틈을 동국대학교가 메워줄 수 있을지. 왼편 봤습니다. 직접 시도할까요? 백승환, 샷클락 10초, 이동진, 이동민, 들어갑니다! 아, 이동민 선수의 석점까지 터지면서
동국대학교가 석점 두 방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 블록샷 잡는 과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스켓 카운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손흥준 선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보여집니다. 손흥준 투샷. 손흥준 선수가 오늘 현재까지 10득점을 해주고 있고 이번 시즌 자유투 초구를 성공했습니다. 4학년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이 꿈을 갖고 있는데 자,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진가를 모두 다 잘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공두현 라켓 깔아준 패스 베이스라인 홍석영 먼 거리 훅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성원이 수비 리바운드. 자, 점차 다시 선수들이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요. 동국대학교는 다시 전면적으로 부근까지 나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범은 들어갔고 윤성원이 바깥 스크린 그리고 김인환 바깥 손흥준에게 5초 4초 반칙 지적됐습니다. 이동민 선수의 반칙. 이동민 선수가 반칙이 3개째가 지적이 됐습니다. 스틸 이후에 공두현이 잡아냈고요. 그리고 이동진 날아올랐습니다. 덩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두현의 공격 리바운드. 자, 홈관중에게 멋진 선물을 선사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지금은 자 볼이 떨어지는 과정이었는데 반칙 지적됐습니다. 6분 40초. 자, 오늘 양 팀 선수들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 몸을 사리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63대 49. 자, 역시 동국대학교는 오늘 1승을 위해서 수비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승환이 달라붙습니다. 손흥준 바깥을 봅니다. 백영식. 슬그머니 비켜주면서 손흥준에게 손흥준 들어갑니다. 손흥준이 진가를 발휘하면서 멋진 득점을 또 한 번 이끌어냈습니다. 4쿼터의 사나이가 되고 있는 손흥준. 자, 동국대학교가 이번 득점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할 텐데요. 이동민 따내지 못했습니다. 백영식 공 잡았고요. 손흥준 거쳐 김윤원에게 코트를 넓게 쓰면서 공격을 펼친 한양대학교. 남은 시간 6분. 공격 제한 시간은 이제 10초가 남습니다. 백영식. 손홍준. 스핀 무브. 직접 넘어지면서 쏩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공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백승환. 토라미터 라인 안쪽에서 스코트 코트 패스. 자, 직접 쏩니다. 석점을 완성시키는 이동민입니다. 자, 이동민 선수의 석점이 큰 득점이 됐고요. 열 석점 차. 황금 같은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또 한 번 김인환 임에 맞습니다. 하지만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동민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이동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 파울 트러블에 걸렸고요. 동국대학교도 팀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자, 일단은 작전 시간을 한 번 더 가져가 보는 한양대학교. 양 팀이 65대 52, 10석점 차. 동국대학교는 현재 석점이 4쿼터에만 3번이 나왔고요. 서대성 감독이 경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직접 나와서 항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장인 홍성민 선수가 코트로 나와서 심판진에게 어필을 전달을 했고요. 조금 전에 이 슛하는 과정에 볼이 림을 맞고 떨어집니다만 반칙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는 서대성 감독입니다. 자, 5분 16초가 남아있는 4쿼터.
자, 일단은 뭐 동국대학교가 이번 시즌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세 번의 홈 경기가 남아 있는데 오늘 홈 경기가 그만큼 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시간 팀 파울 4개 더 이상 파울이 여유가 없고요. 한양대학교는 현재 팀 반칙이 기록되지가 않고 있는 4쿼터입니다.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양 팀. 자, 동국대학교는 심기일전을 내서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점수차를 조금 더 좁혀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동민 선수가 투입돼서 이 4쿼터에만 5득점을 함께 해줬습니다만 현재 파울 트러블에 걸린 상황이고 김윤환 선수가 투샷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윤환 선수가 63.64% 깨끗하게 초구를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10득점째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후에 한양대학교 손흥민 잡지 않습니다. 공두현 하지만 김인환 선수가 이 과정에 수비를 했는데 자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과정에 반칙이 있었고요. 자 지금은 김윤환 선수의 반칙이 지적된 상황입니다. 선수들과 감독진 오늘 상당히 경기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가열된 상황이고요. 동국대학교는 현재 일단은 벤치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상대적인 분위기로 오늘 경기를 차분하게 이어갈 파이팅을 외쳤고 이렇게 되면 서대성 감독이 퇴장을 당하게 되는데 벤치는 상당히 지금 불만을 토로하면서 격분해 있는 서대성 감독입니다. 오늘 양 팀이 1쿼터에도 선수들 간에 공방이 펼쳐지면서 양 선수가 퇴장을 당한 바가 있는데 오늘 쉽지 않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동국대학교 홍성민 주장이 나와서 어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판진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홍성민 선수고요. 한양대학교 역시 일단 이 상황을 잠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양 팀이 오늘 상당히 쉽지 않은 경기를 좀 펼치고 있고 동국대학교로서는 오늘 경기를 꼭 가져가야만 남아있는 경기에 발판을 더욱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한 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계속해서 좀 경기에 앞서 분위기를 가다듬고 오늘 선전을 또 한 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정 코치가 선수를 좀 다독이고 있고요. 자, 공두현 선수가 좀 스틸 이후에 빠르게 돌파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충돌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어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은 대학 선수들이기 때문에 학업과 경기도 훈련을 모두 병행해야 하는데 때로는 이 상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도 많은 실전과 또 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공격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 한양대학교인데 윤성원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을 했습니다. 자.
파울로 인해서 공격권까지 한양대학교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키스를 올렸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동국대학교의 이동민 선수가 5반칙 퇴장을 당하게 됐고요. 오늘 경기 많은 활약을 했던 이동민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원재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되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아, 테크니컬 파울에 이어서 일단은 공격권을 계속 가져가는 한양대학교. 이제는 자유투는 반칙에 의해서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일환 선수가 초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국대학교 경기 놓칠 수가 없습니다. 공두현 회심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역시 빠르게 들어가면서 김일환, 김기범 그리고 최원재가 반칙으로 저지합니다. 최원재 선수는 반칙 두 개째가 기록이 됐고요. 자, 동국대학교에서는 다시 정호상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상과 백승환이 교체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기범 선수가 투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구 들어갔습니다. 오늘 25득점째, 지난 경기 1차전 28득점을 했던 김기범인데요. 2군은 들어가지 않았고 볼다툼 홍석영 빼냈습니다. 최원재 공을 잡고 정호상 그리고 크로스로 공두현에게. 공두현 자, 차분하게 연결 그리고 최원재가 올려봅니다. 깨끗합니다. 미들레인지 점프슛을 성공시키는 최원재 오늘 첫 득점을 해결해냈습니다. 손홍준 공두현의 밀착 마크에. 자, 거리가 가깝습니다. 김기범 석점을 시도합니다. 림 맞고 튀어나오는 공 손홍준. 아, 배경식입니다. 공을 잡고 있는 손홍준 템포 조절. 김기범. 김기범의 석점은 불발. 자, 골을 다투는 과정 손홍준 선수와 최원재와의 경합 상황. 손홍준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손홍준 선수는 개인 반칙 이제 세 번째가 됐고요. 4분 10초. 한양대 팀 반칙 두 개째. 정호상 우중간 석점 깨끗합니다. 정호상의 석점 11점 차. 정호상도 오늘 굉장히 종횡무진 맹활약해주면서 공수의 온도차가 나지 않습니다. 더블팀 열려있어요. 윤성원 흘렸고요. 이 공을 잡자마자 공두현 스피드 올립니다. 공두현 오른편으로 정호상. 정호상 석점! 석점! 또 한 번의 석점을 터뜨립니다. 정호상!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정호상의 연속 석점포가 점수차를 이제 다시 한 자릿수 차이로 좁혀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타임아웃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세 번째까지 타임아웃을 모두 다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국대학교는 4쿼터에 정호상이 교체되어 다시 투입되면서 석점 두 방을 연거푸 성공시켰고 이제 남아있는 3분 37초 가운데 8점 차. 8점 차를 좁히기에는 충분한 3분 37초가 되고 있습니다. 홈팀의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한양대학교가 오늘 오랜만에 승리의 맛을 보게 될 수 있을지 남아있는 3분 37초 여러분도 함께 이 과정을 주인공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는 모두 다 이 경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짜릿한 4쿼터의 승부 대학농구의 이번 시즌 정중앙에서 남아있는 4쿼터 마무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전시간 종료 이후에 한양대학교 먼저 인코트 했고요. 동국대학교는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또 한 번 파이팅을 다지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집념의 4쿼터 홈경기 역전승을 거둘지. 자, 풀코트 프레스 수비를 펼치고 있는 동국대학교 김기범 공을 잡고 있습니다. 최원재 스틸 이후에 다시 공을 잡아냈고요. 손홍준 하프코트 라인 부근에서 공교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날렵한 움직임으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한번 접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피스리 울려 퍼집니다.
양팀 21번 윤성원과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21번 이광진 선수의 충돌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광진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한양대학교는 반칙으로 인해서 세 번째 투샷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아, 윤성원 선수가 초고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8점 차. 아직까지 양팀 한 자리 점수 차에서 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구 성공하는 윤성원. 손흥준의 인바운드 패스. 3분 10여 초. 점수는 9점 차. 김윤환, 손흥준, 윤성원이 다가섭니다. 스크린 받고 직접 섭니다. 김기범, 김기범 돌파 직접 뜹니다.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서정 리바운드. 정호상, 정호상 오픈 찬스. 하지만 루즈볼 반칙. 선수들이 또 한 번 가열됩니다. 자, 최원재와 김기범 선수가 하는 과정에 가열됐고요. 오늘 경기 양팀 모두 다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22분 58초. 자, 공격 전개는 오른편으로 흘렀습니다만 최원재와 김기범 선수가 왼편에서 수비와 공격이 맞물리면서 흥분을 하게 됐고, 두 선수가 악수를 하면서 일단은 분위기는 좀 차분하게 했습니다. 서대성 감독 역시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분위기를 좀 접으면서 좀 물을 마시고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켰습니다. 자, 최원주 선수의 초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원주 선수의 2구는 정확히 림을 갈랐습니다. 오늘 3득점째. 자, 오늘 테크니컬 파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상 직접 돌파합니다. 최원재 라인을 발에 담그고 쏩니다. 자, 일단 두 점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동국대학교의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거리가 6점 차. 다시 휘슬이 울립니다. 최원재 선수의 반칙. 선수가 다시 자유투를 시도하겠습니다. 4쿼터에는 계속해서 자유투를 시도하고 있는 김기범인데요. 자유투를 현재까지 3득점째 4쿼터.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국대학교의 분위기가 좀 살아났는데요. 정호상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아, 하지만 윤성원 선수가 리바운드 잘 해냈고, 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지금은 드리블 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캐링 더블 또는 더블 드리블을 좀 지적한 것이 아닌가 좀 보입니다만, 아, 일단은 반칙 지적으로 기록이 되고 손흥준 선수가 자유투 투샷을 이어가겠습니다. 동국대학교로서는 오늘 경기에 대한 회심이 많이 필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2분 23초. 가까스로 얻어낸 점수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손흥민 2분 놓칩니다. 선수들은 계속해서 오늘 승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뛰어주고 있는 동국대학교. 자, 먼 거리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공대현 선수가 굉장히 길게 코를 그리며 들어왔는데, 일단은 한양대학교 윤성원 선수의 반칙입니다만, 자, 공교 선수의 이 분위기가 동국대학교의 집념을 더욱더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역시 이제 팀 파울 4개째 파울 트러블에 걸립니다. 공교 선수가 지난 직전 경기, 성균관대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경기 역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면서 득점을 해결해줬습니다. 역시 들어갔습니다. 자, 두 점을 더욱 돌리면서 다섯 점 차까지 거리 좁히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4쿼터 남은 시간 2분여 초. 한양대학교 역시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습니다. 김윤환. 자, 이제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오늘 득점을 지배하겠습니다. 득점을 지배하는 자가 오늘 승리를 지배하겠습니다. 바깥을 봅니다. 샷클락 10초 안쪽 떨어집니다. 김기범 샷클락 이제 5초. 더블팀 김기범 직접 올립니다. 높이 속도 치는 공을 따내기 위한 움직임은 이 주인공이 공돌이 됐습니다. 정우성 우중간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다시 동국대 잡지 못했습니다. 1분 30여 초 손홍준 돌파 드라이브인 올려 넣었습니다. 레이업 불발 그리고 윤성원 바스켓 컷. 손홍준의 돌파, 윤성원의 마무리. 윤성원 선수가 주장으로서 손홍준 선수를 일으켜 주러 올라갑니다. 자, 이제 동국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요. 양 팀 다 이제 작전 시간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양대학교가 득점을 윤성원 선수가 만들어내주면서 일단 두 점을 확보 더해놨고요. 7점 차가 됐습니다. 양팀이 지난 1차전 단 6점 차로 승부를 거쳤습니다만 90점대 이상의 높은 득점을 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7점 차 비교적 크지 않은 점수 차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분 29초의 움직임 그 향방을 여러분도 함께 기대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오늘 심리적으로 상당히 덜컹거리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경기에서는 승리로서 결과를 끌어내야기 때문에 서대성 감독과 김기정 코치 그리고 선수들 모두가 함께 합심을 해서 남아있는 1분 29초를 조립하기 위한 그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모두 다 팀 반칙이 여유가 없는 상황 그리고 작전 시간도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4쿼터 72대 65 상당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남아있는 1분 20여 초의 상황. 오늘 경기 후에 마음을 좀 쉽게 놓을 수 있는 팀은 어느 팀이 될지. 윤성원 선수가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앤드원을 시도합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윤성원입니다. 자, 73대 65. 공두현.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두현 돌파. 페인트도 바깥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패스 연결. 이광진, 홍석영 툭 치고 올려놓습니다만 불발됩니다. 윤성원 다시 홍석영 리바운드 불발됩니다. 이공은 다시 동국대학교에 넘어갑니다. 직접 돌파 정호상입니다. 정호상이 자신의 모습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줍니다. 정호상 수비, 손홍준 돌파 시도, 노록 전개, 김민환 받습니다. 왼편 열려있는 찬스 쉽게 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50여 초. 한양대학교가 리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손홍준. 자, 돌파하는 과정 홍석영 선수가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개인 반칙 두 개째. 48.1초. 점수는 6점 차. 쉽지 않은
동국대학교의 오늘 마지막 쿼터 시간입니다. 손홍준 초구 들어갔습니다. 이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공을 잡자마자 밖으로 빼는 이광진입니다. 정호상, 홍석영 직접 돌파 시도합니다. 뱅크샷 불발, 탭으로 정호상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그리고 최원재, 석점 시도 최원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윤환 잡아냈고 빼는 과정. 자, 지금은 동국대학교의 이광진 선수가 끌어안으면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자, 언스포츠맨라이크스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공격 과정에 고의적으로 반칙을 했기 때문에 이광진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고요. 자, 일단은 공격권까지 한양대학교가 가져간다는 점을 본다면 오늘 경기는 그 끝을 이제 어찌 보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김윤환 선수가 두 개를 다 놓쳤는데요. 자, 동국대학교에서는 신경민 선수가 투입됩니다. 1학년으로서 오늘 이번 시즌 새롭게 모습을 보이는 신경민 선수인데요. 자, 어머니께서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민의 반칙. 예견된 대로 반칙으로 일단은 끊어냈습니다. 자유투 한양대학교에 몫이 됐습니다. 자, 1학년 선수들도 이런 시간대에 투입이 돼서 이 코트의 맛과 분위기 그리고 공기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남은 시간 동안 꼭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겠습니다. 김인하 선수의 자유투 초구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은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진 상황. 28.7초, 75-67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우상 끝까지 동국대학교는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재 그리고 이어가면서 신경민 선수가 공을 잡고요. 올려보면 최원재가 오늘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충돌. 김윤환과 공기현 선수가 이어지는 과정에 충돌이 있었는데요. 선수들은 트래블링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현 선수의 푸싱 반칙이 지적이 됐습니다. 자, 공기현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한양대학교는 또 한 번 반칙에 의한 자유투를 김윤환 선수가 세 번 연속 이어가겠습니다. 대학교는 오늘 이 경기를 상당히 뼈아프게 마무리 짓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민환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17초, 샷클락과 2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툭 치면서 빼내는 공 스틸, 그리고 홍석영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홍성현 선수의 반칙이고요. 11.7초 김미범 선수가 자유투 라인에 섰습니다. 초구 들어갔습니다. 2구째 시도 김기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될 수 있는 동국대의 10초입니다. 빠르게 공두현 끝까지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석점 불발. 남은 시간 3초, 한양대학교 2초, 1초. 이렇게 오늘 경기 종료됐습니다. 77-70으로 한양대학교가 7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3연패 사슬을 끊고 3승 5패. 동국대학교는 오늘 경기 패하면서 3승 5패가 됐습니다. 양 팀이 승률이 똑같이 되면서 어깨동무 순위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양 팀 벤치도 오늘 많은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경기 종료 후에는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유종의 미를 좀 거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부상 없는 경기 오늘 잘 치러줬고요. 또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배움의 농기가 됐기를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이번 시즌 2차전 경기 70대 77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자, 선수들에게 있어서 오늘 경기가 어느 날에는 추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수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고 선수들에게는 오늘 경기가 배움과 그리고 노력의 산물,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경기 중계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오늘 3승 5패를 나란히 기록하게 됐고요. 자, 한양대학교의 원정 경기 승리가 3연패 이후에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과 또 전 선수들, 전 팀에게 여러분 끝까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캐스터 김균우였습니다.